근데 늘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요. 아, 예은이 양, 언제 도대체 언제 준성근의 마음을 받아줄 거예요? 파이널 올라가면 받아줄 생각을. 파이널? 아, 능력을 보는군요. 아, 파이널에 가면 우리 준성근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한다고 했잖아요, 용기를 내서. 네. 아직 유효한가요? 네, 이제 파이널 가면 이제 꽃을 백만 송이든 뭐 백 송이든 천 송이든 사서 선물해주고 싶어요. 아, 뭐 1등만 하면, 예, 백만 송이가 문제가 아니고 꽃을 심을 수 있는 텃밭도 할 수가 있어요. 예,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정말 얼마나 표현을 잘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게끔 파이널로 보내달라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조건부. 예. 일단 예. 심사위원들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번에 예, 박할린 위원부터 청해볼까요? 네, 잘 봤고요. 그 이 팀은 언제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뭔가 뭉클한 게 있고 그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안 만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저는 사실 되게 기대했던 팀이고 이런 스타일의 춤을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한국에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되게 지지하는 팀인데 소재가 조금씩 비슷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행여나 파이널까지 가게 되면 다른 소재도 좀 찾아서 둘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신선할 거라는. 근데 뭐 테크닉이나 뭐 표정이나 이런 표현 방법은 너무 좋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장항준 의원의 평가입니다. 네, 저 진짜 이 두 분 보면은 너무 흐뭇하고 아우 막 애틋하고 막 옛날을 생각나고 막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저는 진짜 이 결혼 찬성입니다. 네, 두 분 잘, 두 분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 한 가지 예, 샌드 애니메이션을 초반에 접목시키고 끝까지 간 것도 좋았는데 무대 위에서 어떤 소품이나 소도구들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예, 다음 무대에서는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장진 위원의 평가입니다. 저는 사실 그 두 분을 이 세미파이널 무대에 오기 전까지 표현이 좋지 춤의 기술이 막 완성도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을 오늘 조금은 다르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춤의 그 상세한 기술이 너무나도 훌륭했고 연습했나? 뭐가 달라졌나? 뭐 신기를 받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진 무대였고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 상세한 것들이 너무 좋은데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방송은 그 상세함을 특히 이 댄스팀은 다 잡아내주질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낀 것보다 이 무대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분의 심사평 잘 들었습니다.